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9월 10일 추석 연휴 두 번째 비행 영상입니다. 자, 오늘도 동풍이 어김없이 불어요. 동풍이 불 때는 흑성산으로 오죠. 그래서 요즘은 흑성산에서 계속 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륙했어요. 흑성산 남동풍 이륙장에서 이륙을 했고, 오늘은 바람이 약간 있고 가스도 조금 셌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팀에서 한 2시간 정도 비행을 했는데 차가 막혀서 XC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상도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륙을 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산능선 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일단 올라가고 나서는 내려오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구름이 살짝 걷히고 사방이 열받치고 가스트가 휘몰아치기 때문에 서클링하기도 힘들었고 내려오기도 힘들었어요. XC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짧게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요. 저는 편집이 이렇게 잘 맞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억지로 좀 줄여봤어요. 한 10분 정도로 줄이려고 그러면은 비행을 어떻게 했는지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한 25분 정도 그 정도 분량으로 줄여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륙장 능선 위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구름이 꽉 껴가지고 이륙해서 지금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나와서 열을 잡아가지고 갱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에 이륙한 레전드 형님과 핏불은 오른쪽으로 붙여서 고도를 쉽게 올렸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계속 올려가지고 저 탑 능선 위에 가서 핏불과 레전드 형님하고 합류를 해서 비행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가스트가 세기 때문에 열이 올라왔다가 또 확 흩어지기 때문에 비행하기가 까다로웠지만 그래도 재밌게 비행을 했어요. 자, 아래는 우리 팀의 정밀장 선수 시덕이 형님이 잠깐 보였어요. 자, 이제 어찌어찌 해서 이륙장 능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 아래 러브러브님도 보이고 있고, 러브러브님은 굉장히 아팠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늘 몸풀러 첫 비행을 나오셨는데 가스트가 좀 있는데도 처음에는 좀 애를 먹었지만 나중에는 고도를 잡고 재밌게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2주 만에 뵀는데 살이 쪽 빠졌어요.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계속 같이 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담배 필 때 옆에 오지 마세요. 자꾸 간접흡연을 하려고 하는데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지금 미리 고도를 잡고 있던 레전드 형님과 핏불이 저 뒤에서 있다가 제가 여기서 열을 잡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합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래 빨간 탱고 러브러브님이 지금 고도를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한 큐에 올라옵니다. 자, 레전드 형님이 따라 붙었고, 이제 같은 서클에서 서클링을 할 거예요.
레전드 형님 붙었고, 핏불이 어디 갔냐. 상승됩니다. 레전드 형님이 돌리고 있고, 저도 이제 뒤에 따라서 호크를 유지하면서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두 명 세 명이서 비행할 때는 혼자 비행하듯이 돌리면 안 돼요. 간격과 이런 거, 상대방 비행하는 서클링 그거를 보고 서로 방해를 주지 않게, 좀 약하더라도 뭐 맞춰서 이렇게 서클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글링이라는 건데, 이렇게 해야 세 명 다 고도를 잘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자기 혼자만의 서클링을 하게 되면 이 개글링이 다 깨져요. 자기만 올라가고 딴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고 여기서 열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서클링 할 때는 같이 호흡을 맞춰서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서로 양보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명이서 지금 우리 팀에서는 CCC 글라이더를 지금 세 명이서 타니까 비행하게 되면 이렇게 셋이서 잘 만나요. 핏불하고 저하고 레전드 형님하고 글라이더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클링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XC 멀리 가진 않았지만 아주 재밌게 이렇게 서클링 연습도 하고 또 가스트가 있을 때 연습도 충분히 했어요. 이렇게 비행 가스트 있는 날은 또 이렇게 개글링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핏불 부메랑 12가 오고, 저 조금 위에서는 레전드 형님이 돌고 있고, 여기서 레전드 형님은 뒤쪽으로 좀 더 상승이 높은 대로 서클링을 하고 있고, 핏불은 이제 한참 비행을 했기 때문에 지겨우니까 앞으로 좀 빼고 있어요. 저도 이제 따라서 앞으로 뺄 겁니다. 글라이더 속도도 좀 비교해 볼 겸 앞으로 쭉 빼고, 아마 제 날개가 조금 사이즈가 2kg 정도 더 나가고, 그 다음에 몸 웨이트가 제가 좀 더 빵빵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를 거예요. 자, 이 노멀 상태인데 금방 옆에 붙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바람과 가스트가 있을 때는 맥시멈으로 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악셀에다 한번 쭉 밟아봅니다. 저라면은 핏불은 깜짝 놀라겠죠. 갑자기 쭉 치고 나가니까 이 영상을 보면은 악셀 밟았구나 하고 생각할 겁니다. 한 군데서 비행을 하게 되면은 열 잡았다가 또 앞으로 쭉 빼가지고 이제 열이 생기는 지점이 나타나면 다시 열을 잡고, 지금 러브러브님이 열을 잡았어요. 앞에서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저 위치 가면 열이 있을 겁니다. 자, 벌써 열이 올라오네요. 요때쯤 저 열을 잡고 러브러브님이 아주 높이 올라갔어요. 초반엔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끈기 있게 해서 오늘 아주 재밌는 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핏불하우저는 또다시 개글링을 들어갑니다. 한 군데서 2시간 이상 비행하는 거는 아우 끔찍합니다. 지겹습니다. 지겨워. 근데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도 보이고 차 막히는 것도 보이고 또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보도가 안 까졌어요. 지금 하늘이 그래도 이제 구름이 쫙 열리면서 사방이 열이에요. 내리는 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구름이 걷히기 전에는 올라가지를 않아서 올리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하늘이 열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사방이 열천지입니다. 어디든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석 연휴라 또 어디 갔다가 또 택시도 못 잡고 또 차도 막히고 이렇게 하면은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2시간 정도 버텼다가 내릴 거예요. 러브러브님도 아까 그 열에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저러다가 이제 한 키에 올라갈 겁니다. 아직 병원에서 한 2주 가까이 있으셔가지고 몸이 덜 풀린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또 빼봅니다. 초반에는 러브러브님이 좀 훌렁훌렁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어요. 라이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패러는 감각적인 운동이라 뭐 일주일, 이주일, 뭐 한 달 이렇게 쉬면은 초반에 애를 먹어요. 예, 감각이 올라올 때까지는 한 20분 정도, 20-30분 정도 몸이 풀려야 되니까 보통 때도 한 20-30분이면 몸이 풀리는데 한 2주 정도 쉬었으면은 몸 풀리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자, 이런 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2시간 동안. 물론 이제 하늘이 열리기 전에 이륙했던 팀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착륙을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가스트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그냥 비행을 하지 않고 바로 착륙에 들어갔어요. 자, 이 정도 나왔는데 상승이 약간 상승되는 게 계속 저기 바리움이 울리고 있어요. 자, 상승됩니다. 이게 내려가고 싶을 때는 상승이 반갑지는 않아요. 올라가고 싶을 때는 상승이 몸이 굉장히 반가운데 또 올라가려고 애쓰는 때는 상승 구간이 잘 없죠. 내려가려고 할 때는 하강이 계속되면 쉽게 빨리 내려갈 텐데 또 내려가고 싶을 때는 또 상승이 울리면은 아주 귀찮습니다. 하강음이 울리고 다시 상승. 또 상승. 또 상승. 지금 아무데나 가도 다 상승이 돼요. 이런 날 XC를 했으면은 재밌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상승이 돼요.
또 상수. 이미 2시간 정도, 1시간 이상, 1시간 반 이상 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돌리면 또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안 돌리고 있죠. 안 돌리고 있는 거는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 착륙하려고 지금 벌판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가스트가 셀 때는 일단은 산과 산 계곡이나 골짜기보다도 일단 탁 트인 곳으로 가서 보드 처리를 하고 착륙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계속 상승이 돼요. 자, 이제 잠깐 하강음이 열리고 여기가 하강 고가지입니다. 빨리 내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강음이 울리는 데서 돌리면 돼요. 돌리면은 고도가 많이 까져요. 위에서도 핏불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랜딩 하려고 이제 지겨운 것 같아요. 레전드 형님도 이제 슬슬 나올 것 같고, 레전드 형님은 이제 고속도로까지 우리가 랜딩 한 다음에 고속도로까지 쭉 나가봤어요. 나가보고 차가 얼마 남았기나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랜딩을 했어요. 러브러브님이 이때쯤 고도를 올렸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레전드 형님하고 러브러브 형님하고 둘이 또 같이 비행을 했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까 몇 바퀴 돌리고 지금 계속 상승돼요. 내릴 때도 사람마다 습관이 있어요. 자기가 선호하는 그 위치나 지점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리사이드 뱁, 그러니까 산에서 넘어와서 찍어 누르는 바람을 이용해서 고도 처리를 하는가 하면 개활제, 보통은 이제 탁 트인 개활제에서 이렇게 쭉 나가서 하강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착륙장까지 계산해서 랜딩을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성격 급한 사람은 그냥 하강되는 지점에서 마구잡이로 잡아 제껴 돌려서 빨리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참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비행은 에어타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실력을 올리는 거는 일단 오래 떠 있어야 돼요. 오래 떠 있어야 되는데 지겨워서 오래 떠 있기가 힘들어요.
다시 돌려? 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 또 올라가고 싶나? 여기서 왜 돌리지? 착륙할 때 됐는데. 아니, 착륙하려고 한다고 내가 멘트까지 날렸는데 왜 돌리냐고. 예? 왜 올라가? 안 올라가지? 자, 이제 내렸어요. 고도를 쭉 까고. 아까는 잠깐 올라간 거였어요. 내리려고 벌판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자, 랜딩 들어갑니다. 자, 가스트가 있기 때문에 길을 도로에 안 내리고 요 사면에 내릴 거예요. 저 뚝방 가운데 내리면은 날개가 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면에 내릴 겁니다. 자, 랜딩 했습니다. 자, 오늘은 내리기가 힘들었어요. 고도가 안 까져가지고. 고도 안 까지네. 내리는 게 기술이야, 내리는 게 오늘은. 자, 여기가 용현저수지 뚝방인데요. 착륙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일자로 활주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는 코를 봤던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 코스인데 몇 번 하다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안전해요. 자, 지금 저기 빨간 탱고 러브러브 형님도 지금 2시간 정도 비행하고 이제 고도 깎으려고 이제 저쪽 벌판 쪽으로 나와서 하강되는 지역에서 이제 고도 처리를 하고 랜딩을 할 겁니다. 자, 요즘 재웅 형님이 추석 연휴 비행에 벌써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재밌게 비행을 지금 계속 했습니다. 핏불도 그렇고 레전드 형님도 그렇고. 지금 핏불은 저 앞 뚝방에 내렸어요. 지금 글라이더 정리하고 있고. 내리고 싶은데 못 내려가지고 지금. 이게 어렵게 올라가야 내리기가 싫은데 쉽게 올라가니까 내리고 싶어. 자, 저는 여기서 비행을 하면은 비행 마치고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차가 좀 풀릴 때까지 낚시를 하다가 올라갑니다. 희덕이 형님은 기다리는 동안에 혼자 뭘 드셨나 봐요. 지금 이빨 닦고 있어. 맛있는 거 혼자 먹었나 봐. 내리질 못해가지고 애 먹었네. 저 이빨을 닦는 거 보니까 배고파서 뭘 먹고 이제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냥 내려왔어. 아씨, 끄덕이네. 처음에는 올라가질 못해가지고선 막 저기 했는데 올라가니까 내리질 못했어요. 맞아. 바람이 30km까지. 야, 나 내릴 때 바람 쐬가지고 만만하지 않았어. 딱 떴는데 막 바람 쩍 밀리는 거야. 뒤로 확 밀리더라고. 나 아예 화면에 중간에 내려버려. 나도 그랬겠다. 진짜 상태 여기는 밀려봐. 푹 빠져버려. 상태 못 깨려. 오늘 뭐 밥 먹을 때 녹잖아. 거기 어디? 문 닫았지. 오늘 저긴데 추석인데. 연다고 그랬어요? 예? 어제 물어봤어. 내일 열어요 그랬더니 열어요. 뭐 빌리면 뭐 오늘도 열어. 미쳤나? 형이 안 열어. 야, 희덕아 차 다 끌고 내려온 겨? 다 끌고 내려왔어. 내가 저 끌고 가서 차 동대 내렸어. 그래, 염소봉 씨는 갖고 저기 저 홍어상에다가 아이스크림 4개 맡겨놨으니까 가서 먹어. 예. 이거 그 염행님이? 그 먼저 간다고. 대학 저기 금액 다 지불했으니까 먹어. 난 슬슬 갈 거야.
다음에 해고. 자, 분명히 희덕이형 뭐 먹었어요. 입을 닦는 거 보니까. 아, 그래서 이제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자고 할 텐데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오늘 비행은 이렇게 재밌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